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친밀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계획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죠. 그렇게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이제 15장에도 나오고 또 뭐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이죠. 거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대화가 없는 관계는 사실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하다가도 만나지 않고 대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알기는 알아도 뭐 뜨문뜨문 만나거나 좀 먼 사람들은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인사나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나눌 게 없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은 어때요? 만나면 맨날 보는데도 또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일상의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많아져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서 있는 시간이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시계 보게 돼요. 왜 시간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기도 시간이 단순히 의무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기도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의 대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는 고민 내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나는 민족은 커녕 지금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원래 전에 하셨던 약속이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강화시켜 주셔서 다시 컨펌 해주시죠.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 그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약속대로 내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만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신칭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그 원리를 여기다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렇게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오늘 이제 7절에 보면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후손을 주겠다. 라는 약속과 또 땅을 주겠다.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12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기 확인을 해주십니다. 반복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 보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하고 우리가 그냥 대답을 잘하고 사실 마음속에는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걸 꼭꼭 숨기고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사실은 아브라함도 어쩌면 뭐 확신이 안 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세요. 자, 전에도 후사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 땅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그것이 비록 뭐 의심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 불평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만 가지고는 어떤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은 전혀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까?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불평을 늘어놓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나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라면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뭐 불신이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기도라면 진실된 기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갈등과 그런 문제를 그대로 기도 가운데 가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속에는 불신과 의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감추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진실되게 가지고 나가는 게 답입니다. 그게 오히려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되게 하나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 아마 7장으로 기록하는데 거기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자 거기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 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능력을 맛보았었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나머지 세 제자가 내려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미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께 제자에 데려오면 우리 아이를 좀 고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 보니까 이건 뭐 시원 찮거든요.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실망을 이제 뭐 거의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뭐 안 해도 뭐 크게 실망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 봤습니다. 당신들 실력을.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적 들어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그런 말씀을 책망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 근데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 없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문장 안에 되게 모순되어 보이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믿나이다 하면서 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게 우리도 마음에 때때로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죠, 사실은.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흔들리고 뭐 보이는 것, 듣는 것 이런 환경에 자꾸 흔들리고 긴가민가하고 믿으면서도 좀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될 때에 사실 뭐냐면 그걸 감추고 꼭꼭 감추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진실된 기도예요. 한 위선적인 예를 보면은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이 악한 왕인데, 악한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이 참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때가 아주 그 불안한 때입니다. 정정이 아주 불안할 때예요. 아하스 왕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런 거죠.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좋은 척합니다. 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예요.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안 구하겠다는 거는 자기가 뭐 믿음이 좋고 확신이 있어서 안 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난 상관없어요. 난 내 나름대로 내 길을 갈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아주 완악하고 나쁜 겁니다. 이게. 이 위선입니다. 자기가 믿음 좋은 척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은 이 자격 없는 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악한 왕한테 징조로 주어졌어요. 참 하나님, 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선하고 신실한 왕에게 주어져도 부족할 이 징조를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위선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랬을 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언약 의식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물론 이제 그 중에 순서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12절이죠.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친밀함. 아까 제가 했죠. 친교.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털어놓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마치 친구에서 털어놓듯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 자손을 섬긴다. 또 그 자손은 괴롭힌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즉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 사실은 정확히 430년이죠. 400인데 뭐 여기 뭐 400년으로 대략 말한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은 너희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으로 가서 좀 우대를 받았지만 몇 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생육이 증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인구가 많아지니까 위협이 돼서 바로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아주 그 핍박을 해서 나중에는 아들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의 강에다가 빠쳐 죽이라는. 자,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을 구해서, 자, 그것을 받아서 나오고 이제 그것들을 유용하게 이제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종살이 할 때는 뭐 400년 동안이라는 그런 긴 기간을 애굽에 봉사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뜻하지 않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름 말하자면 보상을 받고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왜 붙이셨을까 라는 의문이 여러분이 들 수 있어요. 자, 이걸 다 이해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약간은 관점이 다른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죠?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에도 한참 지나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43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도 또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뭐 그 이후에도 몇십 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오늘날에도 종종 대두되는 일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뭐냐면 거기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칠족속. 사실은 칠족속도 더 넘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더 많은 이름이 나와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우리들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가라 말하자면 이렇게 쫓아낸 그런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지킨 거니까 그들에게는 뭐 좋은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건 뭐냐 이거죠. 갑자기 살다가 쫓겨나야 되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요즘 많은 사람들도 에이 그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뭐 잘한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참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즉 죄악이 가득 차서 어느 하나님이 정한 그 시점이 있어요. 죄악이 관영치 아니한다. 전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개역 성경에는. 근데 여기는 가득 차지 아니한다. 약간 풀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그 뭐라 그럴까, 양이 있어요. 그것을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는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항상 심판이 내려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갑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도 왜 그랬어요? 항상 악해서, 계획이 항상 악해서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참아주는 그 한도가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참다 참다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가득 차서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는 그 시점이 된 그 시점이 언제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고 가나안 족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 이 양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항상 구원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마련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된 것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받을 만해서가 결코 아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다. 니들이 잘나서 이거 받은 거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 8절이나 9장 4절로 6절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9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장차 애굽에서 들어가 종살이 하고 또 나오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제목과 같이 이제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 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시냐면 언약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다 가져다가 쪼개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제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짐승을 반을 쪼개서 양 옆에다 이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언약의 의식으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왕 가운데 크고 강한 나라 왕이 작고 약한 나라 왕에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중국은 항상 크고 강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고 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요구합니까? 중국에서 군신의 예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가 큰 나라고 큰 왕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왕은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또 군대 보내라고 하면 군대 보내고 뭐 물건 보내라고 하면 물건 보내고 그 대신 다른 적국이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줄게 뭐 이 정도예요. 이제 그런 관계처럼 과거의 고대 이 근동에서도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와 작고 약한 나라 사이에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소돔과 고모라도 봤었죠. 그래서 큰 나라는 자 내가 지켜줄게 너희 나라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줄 거야 뭐 이런 뭐 보호의 약속을 하고요. 그 대신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군대 보내라 그러면 군대 보내고 물품 보내라 그러면 물품 보내고 사람 보내라 그러면 사람 보내. 아무튼 뭐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라 그거죠. 이게 계약이에요 서로. 오늘날도 여러분 그냥 이 약속이 있고 좀 중요한 약속들은 대부분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려고 해도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에는 반드시 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지켜야 되는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 그런 것처럼 여기 그 당시에도 이 짐승을 쪼개놓는 건 뭐냐면 자 그 계약 당사자 둘이 또 어떤 때는 왕이 자기 백성에게 계약을 맺을 때도 있어요. 이제 봉건 시대와 같이 땅을 줍니다. 왕이 땅을 주고 자 여기서 경작을 하고 여기서 나는 것들은 나한테 얼마 바쳐.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요. 그러면 그 백성은 또 왕에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얼마는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것처럼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계약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 벌금이나 그 또 어기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그 불이익이 가해질까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 가운데 뭐냐면 이 짐승을 다 쪼개서 가는 거는 마치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조폭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언약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둘이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게 언약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든지 나든지 아무튼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 죽는 거다. 이렇게 그 의식을 치르는 게 송아지나 지금 양이나 염소나 여기 다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아주 무섭게 이 언약이 이 계약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의식으로서. 자 그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다 짐승들을 쪼개놓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아주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요. 항상 계약을 하면 쌍방 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두 측에서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상호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7절 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데 여기 연기 나는 화로 하고
타는 횃불,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시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그, 호렙산이나 여기서도 막 연기 나는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랬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겨도 하나님이 지시고, 그 다음에 누가 어겨도? 아브라함 쪽에서 어겨도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의 족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율법의 두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못 지켰어요. 대답은 잘했어요. 이거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예,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지키긴 뭘 지켜요? 다 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남이스라엘 나라 다 망하고. 그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어기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이 계속 연결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오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거짓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다음에도 또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뒤에 어디 그뿐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언약 맺어서 지킬 수 있는 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걸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네가 실패해도 내가 그 실패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언약의 저주입니다.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노의 잔, 아버지여 이 잔이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진노와 저주의 잔입니다. 이 계약을 어긴, 언약을 어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들이켰어요.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원래 책임져야 할 죄악의 모든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버림을 받을래야 버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언약의 저주를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 대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결국 맥락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 면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는 그가 순종한 모든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참여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한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